사람이 세 명이라. 아, 아 그렇죠. 어, 부러워해라. 왜요? 너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냐? 뭔데요? 익스프레스 월드와이드. 대만에서 광고해달라고 물건이 왔어요. 팀그룹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하고 또 SSD가 들어왔어요. 너가 외국에서 이런 선물 같은 거 받아봤냐? 외국에서 택배를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인형? 네? 오, 야, 선물도 왔어요. 한글 잘 쓰네. 대만의 킴블리시라는 분이 썼는데 티포스라고 해가지고 6장 보내주셨네. 이게 다야? 이 밑에 나는 달러라든가 금괴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네. 감사합니다. 리뷰할 제품은 총 3가지 제품이 왔습니다. 팀그룹 엘리트 일반적인 램이죠. 삼성 3200 일반적인 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한 1-2천원 정도 좀 저렴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세트로 나오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팀그룹 DDR4 3600 CL18짜리 엑스트림 ARGB 패키지.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또 패키지로 나오죠. 16기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8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번 영상에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켜보면 알겠지만 올 RGB 전체 면적에서 RGB가 나오는 램이에요. 팀그룹 MP33 NVM입니다. 1테라짜리가 왔고요. 아이다 64에서 읽기 쓰기 속도를 비교를 해볼 거고 롤하고 베그에서 최고 프레임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티포스 익스트림 가지고는 원래 3600 클럭인데 클럭을 조금 더 올려서 오버클럭을 매뉴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부터 해가지고 잘라야 되네. 보관대상으로 해. 그렇지, 예쁘긴 한데. 네, 안 쓸 때 보관하기 편하겠는데 안 쓰는 사람이 집이 보통 없긴 하죠. 안 쓸 일이 없잖아. 요거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 예상되는 바로는 삼성의 일반적인 3200 메모리하고 팀그룹의 엘리트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저도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상암동 있을 때 삼성 램 물건 없어가지고 막 램 하나만 꽂아서 나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있어. 그때 한번 혼나고 나서 항상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뭔가 하나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한 사람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뭔가 항상 맞췄을게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도 단일 아이템으로 하면 안 되고 단일 아이템이 뭔가 빵꾸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세컨 아이템을 준비해라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합이 논란.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플랜 B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개념으로. 항상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보통 플랜 C까지 있지 않나? 네?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지. 티포스 익스트림 ARGB XMP 프로파일로 해가지고 바로 어차피 뭐 이거를 해가지고 XMP를 안 하고 쓰실 이유는 없으니까. 아주 특이할 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그지? 네. 아이다 64에서 읽기 쓰기 속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배그 게임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만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작업에서는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른 걸 좀 보여줄게. 이 램의 좀 시각적인 거랄까? 감성적인 거. 자, 큐! 이렇게 뭔가 형광 느낌이 나는, 언뜻 보면은 반투명으로 빛이 추가되는 안에가 스페이스로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메인보드들하고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조사들하고 싱크가 다 맞춰져요. 아소스에서 하고 있는 아우라 싱크, MSI에서 하고 있는 미스틱 라이트, 기가바이트에서 하고 있는 RGB 퓨전, 그리고 에즈락에서 하는 폴리크롬, 당연하겠지만 팀그룹 자체적인 티포스 블리츠하고도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작하는 거 없이 그냥 메인보드 ARG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 램에 이 ARGB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손댈 거 필요 없이 인텔의 XMP가 지원이 되고 DOCP 같은 기본적인 오버클락이 지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MP33 NVM 1테라인데 오로지 가격, 가성비적인 부분 뭔가 특기적인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SATA 방식의 SSD를 넘어가서는 우리 인간의 인지속도를 이미 넘어선 부분이라 대용량의 렌더링이나 이런 걸 할 때가 아니고는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이게 가성비적으로 훌륭하고 가격이 주는 만큼 이상의 만족감을 준다면은 일단 가격이 싸니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한번 돌려보면 쪽으로 점수 나왔어? 신기한 상황입니다. 네. 더 높게 나왔나? 네. 초기 숫자는 1800, 1500이잖아. 네. 다나와에도 1800, 1500인데 다나와보다 높게 나왔네? 네, 2400, 1800이 나왔어. 괜히 요소가 있나? 왜 높게 나오노? 그러게요. 플러스로는 보통 한 1, 2%밖에 안 생기거든? 마이너스로 5% 정도 생기는데 30% 더 나온 거잖아, 지금. 네. 좀 이상한데? 잘못됐나, 테스트가? 한 번만 더 돌려보자. 네.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 네. 왜? 똑같이 나오지 말라고 한 번 더 돌렸는데 왜 똑같이 나왔어? 진짜네?
저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수치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표기 자체를 일부러 좀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 표기되어 있는 숫자보다는 좀 잘 나왔다라는 거가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해요. 정말 이 정도 속도라면 일반적인 중가 모델에 비해 가지고도 한 10% 정도 저렴하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삼성이나 이쪽 브랜드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성비로 봐서는 뭐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본 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저녁에 팀그룹을 정식으로 유통하시는 회사 팀장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면서 나왔던 궁금한 거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랑! 팀장님, 몇 시에 약속을? 제가 7시에 약속이 돼요. 7시 한번 들고 가요. 사람이 3명이나! 그렇죠! 엘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 일반적인 3200이 돼가지고 팀그룹에서 오셨지만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메리트가 보이진 않아요. AS 기간에 있어서 삼성 메모리가 1년 아닙니까? 팀그룹 엘리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적용을 해서요. 이 제품이 유통되는 기간을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엘리트 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엘리트 제품이 러닝 중인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분께서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삼성에 비해서 적게는 뭐 3, 4년, 길게는 뭐 5, 6년 이상의 AS 기간을 소비자께서 보증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 팀그룹 엘리트 메모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그룹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리테일 패키지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정전기, 그리고 운반의 용이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팀그룹 메모리가 현재 그 대만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안정성이라든지 생산 면에서도 세계 메모리 제조사 중에는 탑10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포스 익스트림 이 친구는 10레이어고 맞습니다. 네. 하얗게 빛이 나는 모델인데요. 가장 최상위급 모델로서 PCB가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는 사실은 적은 기판보다 더욱 안정하다, 그런 면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고가 메모리로 갈수록 더 많은 레이어를 가진 PCB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RGB 다 되는 거 알겠어. 엘리트하고 또 비교해봐도 확실히 예뻐. 비주얼적으로 예쁘죠. 근데 이게 2.5배의 값어치를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저도 고클럭 메모리를 써봤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상 어떤 차이를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사용자분의 하나의 만족감에 있지 않나,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지만 어떤 그 외적인 부분도 합적으로 많이 좀 좌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감성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게임에서 프레임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메모리 오버클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클럭에 따라서 게임이 프레임이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팀그룹에서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세팅값을 잡아줘서 보내주는 거라면은 큰 리스크나 어려움 없이 그냥 메인보드 바이오스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가지고요, 가볍게 그냥 한 번만 탁 클릭해주시면은 그 클럭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팀장님, 요거 MP33 점수가 잘 나왔는데 제가 좀 의문 있어가지고. 예. 표기 속도가 1800, 1500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2400, 1800이 나왔어요. 혹시나 그래서 두 번 해봤거든? 저도 MP33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허수아비님 말씀하신 거 저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만에서 이불로 수율이 좋은 걸 보내줬나?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 샘플들을 보낼 때 흔히 얘기하는 그 골든 샘플이라고 해서 수율이 좋은 걸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제품이 갖고 있는 스펙보다 훨씬 30% 이상 상회하는 그런 걸 보내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본사에서 실수로 프로를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10%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15%. 어쨌든 좋다는 거. 램보다도 저는 이거를 저희 매장에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가격이 좋아요. 국내에 잘 안 알려진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기존의 동일한 성능의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가성비가 좋을 편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최저가로 보면 아마 10만, 11만원 후반, 네. 12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타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맞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500기가짜리에다가 한 만원 더 하면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부담 없이 1테라로 넘어가기 좋은 포지션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능상으로 느끼기 힘든, 체감하기 힘든 그런 속도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용량적인 부분에서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MP33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보증 시간이 150만 시간. 네. 이건 라이프타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만큼 무상 5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5년,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평생 보증을 해주는 줄 알겠는데 그 어디 가요? 평생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문제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현재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회사가 두 군데니까 첫 번째 그 여기 주소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내가 상대 전화 걸어가지고 시리얼로 확인해가지고 찾아가시든지 택배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아 보니까 많이 한 흔적을 리뷰할 때 또 공부를 하는 떡이거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아주 뛰어나다거나 아주 특별한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A에 대한 대안 그리고 더 예쁘고 조금 더 클럭을 올려주고 A가 해주지 않는 어떤 다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B의 역할은 충분히 팀그룹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땅카페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잠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취급을 좀 해볼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그룹이 올해 들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좀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모리뿐 아니라 저희 SSD도 팀그룹에서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고요. 잘 알려지지 않아 어떻게 보면 약간 숨은 원석 같은 브랜드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퀄리티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지 팀그룹 자체의 모토고요. 더 노력하는 팀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누구 때문에 늦었지? 아, 예.